Shalom. Selamat pagi. Wah, sekarang airnya sudah empat enggak secari-cari sana kali. Capek kan? Oh. Oh, tapi bisa. Ah. Ya, luar biasa. Puji Tuhan. 예, 지금 이제 제가 12월 온전히 아침 밝아서 여러분께 이제 외경을 소개 시켜드리고 있는데, 우리 한소만 교회에서 지난번에 여기 우물 공사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 멀리 여기서 한 언덕방이 어제 저희 지나왔던 길로 가야 되거든요, 물을 얻으려면. 그래서 거기까지 안 가서 너무 좋다고 평생을 그렇게 사셨는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물이 나왔네. 아린이 어쩌? 아이를 여기서 반드레 아이리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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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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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리 고성 야라이 반드레. 그래서 여기를 지금 여기서 이제 아이들을 물을 여기서 받을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왔다 갔다 뭐 30분 이상을 30분이면 이것도 저기에 이거를 보통 이분들이 하면은 위에 한 두 개 양손에 두개 해서 한 네다섯 개씩을 머리에 이고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갔다 오면 완전히 아주 땀의 반복이고 완전히 힘이 들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소만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평생을 어렸을 때부터 이 물을 길러서 사시는 분들인데, 이제 여기서 수도꼭지만 틀면 이렇게 물이 나올 수 있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생명의 빵이니 나는 내게로 온전히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흐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역사가 정말 여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 소아라 글로아. 야, 지금 또 물탱크가 다 돼서 방금 전에 우리 물을 돌려서 우리 여기 또 물탱크에 물이 차고 있지요. 아, 그러면은 바나랑 초밥볼까 그런 아이를 끌어가든가. 그래서 여기 기다리고 계신데, 이분들이 정말 멀리 가지 않아도 이렇게 지금 물탱크가 네 이렇게 물이 나오고 있죠.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물탱크 차야 되니까 이제 좀 차면 콸콸 나올 텐데. 아유, 있니 파인드릭 핸드릭 목사님, 있니 다리 끝을 짜리 아이를 다리 끝을 가 우물을 쓰기 한 벌써 나이 저 정도가 되면 물 찾으러 저기 어디 늘었던 길이 가야 되는데, 그쵸? 다리 끝질 쌈바시카랑 찌카랑 부시투안 수다반트 볼 수다비사 보레티 이브이비 나한테 있니 수다 금욱냐 까르나 응가 올라라가 나한테 비싸다디 금욱 응가 짜리 아예 랑송다빠.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이부들이 다 살찌겠다고, 물 찾으러 안 가도 되니까 다 살찌겠다고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십니다. 평생은 물을 찾아서 헤매있던 이 여인들에게 우물가에 물을 찾아 내려는 이 여인들처럼 이제는 가지 않아도 여기서 수도꼭지만 틀면, 오, 와, 물이 이렇게 콸콸콸, 오, 만디! 오, 루아르 미안해. 보셨죠, 예? 아, 감사합니다. 와, 마냐. 아이를 깨끗합니다. 아이를 부르세요? 물 깨끗합니다. 네. 우리 한소만 교회 성도분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정글에도 아직도 물이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이 물 푸는 사역을 계속 좀 하려고 하는데 사실 너무 힘들어요. 이 물 파는 과정들이 너무 힘들어서 어떤 때는 정말 그만하고도 싶기도 하는데, 이런 또 좋아하는 모습들을 보면, 아, 다시 해야 되겠구나. 550만원, 600만원 가까이 들거든요. 알루리 소금 700만원 지난번에. 결국 물을 찾지 못해서 거기 물탱크를 만들었습니다만, 여하튼 여러분 이 물 파는 사역도 계속해 주시고, 이거를 통해서 이들이 영원한 생명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이제 12호 원주민교회 여기 출발을 해서 여기 좀 풍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출발하기 전에 이게 이제 교회가 우리 영혼의 양식만, 영혼의 생명수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육신의 생명수를 이렇게 주고 있고, 교회 순례입니다. 12호 원주민교회예요. 의자까지 다 해놨죠. 발전하고 있고, 여기 또 원주민들 여기는 아주 그 정글 중에서도 깊은 정글이라 원주민들이 이렇게 다 살고 있죠. 네, 전통 가옥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전통 가옥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오시면, 여기 한번 단기선교 오시면 여기서 주무실 수 있어요. 저도 잡았고요. 따뜻합니다. 따뜻해. 저 밑에다가 불을 켜놓거든요. 요 밑에다가 불을 켜놔요. 그러면
따뜻한 연기가 여기 따뜻한 기운이 꽉 차가지고 아주 따뜻하게 잘 수 있어요. 물론 연기 때문에 눈은 매우 따갑습니다. 네, 이런 데서 저는 이제 잠시 후에 다시 내려가도록 하고요. 어이 나빠다이 바라디아사 푸지또한 주님 찬양합니다. 예, 우리 물 기른 아주머니가 이제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푸지또한 야 푸지또한 응가사 자리 자오 자오. 네, 저 멀리 갈 필요가 없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간 귀한 도움을 주신 우리 한성목 교회 성도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이곳을 떠나서 지금 건축하고 있는 24호 원주민 교회 건축비 여러분 제가 그거 가기 전까지 건축비가 다 채워져서 제가 건축비 지붕 넘는 거 바닥탈까지 다 주문할 수 있도록 반드시 믿음의 은총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우리 부여함을 보시고 우리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의 가난함을 가지고 우리를 부욕해 한다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9장 8절에 또한 그분의 모든 은혜가 넘치니 모든 양상 모든 은혜가 모든 선한 일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에 부여함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제가 여기서 한 또 5-6시간 달려야 되거든요. 그 가정 가운데 반드시 부족한 1,450만원 그리고 23호 원주민께 출입문 달지 못했습니다. 창문 달지 못했습니다. 비용 280만원 반드시 채워줘서 아직 완공하지 못한 23호 원주민교회도 지금 건축하고 있던 24호 원주민교회도 반드시 완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상 제15회 원주민교회 우물 생명수가 터진 현장에서 박만호 선교사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